본상 시상 3루수 부문과 유격수 부문입니다. 네, 시상에는 최근 남다른 케미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입니다. 가수 태희 씨 그리고 배우 조찬영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찬영 씨 매니저 겸 뮤지컬 배우 겸 가수 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태희 씨 매니저 겸 배우 조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기실에서 계속 보았는데요. 아름다운 여성분과 멋진 남성분이 이렇게 남녀 커플로 시상을 많이 하던데 저희는 남자 남자 커플로 이렇게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보통 등장할 때 남녀 커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애매하게 걸어나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손깍지 끼고 나가자 이렇게 하다가 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냥 그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영 씨 때문인가요? 올해는 참 저희가 야구와 많은 연을 맺고 있어요. 시구시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학창시절에 야구를 했던 찬영 씨 덕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야구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데뷔도 MBC 2009 외인군단으로 데뷔를 했고 영화 글러브, 퍼펙트 게임 등을 출연했는데요. 야구 선수 이력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MBC랑 굉장히 연이 많으세요. 전지적 참견 시점 때문에 이제 시구시타도 하게 되고 시상식까지 오게 됐는데 이만하면 MBC의 뭐 한 막내 아들쯤 되지 않나요? 저의 영광이지만 MBC 아버님께도 문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영 씨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써져 있어가지고요. 네. 선수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긴장 좀 푸시라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더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긴장은 풀고 시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루수 부문입니다. 후보 만나보시죠. 3루수 부문 두산베어스 허경민, SK와이번스 최혜정, LG 트윈스 김민석, KT 위즈 황재균,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삼성 라이온즈 이완석, 한화 이글스 송광민. 네, 3루수 부문 7명의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발표는 조찬영 씨가 해주시겠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빨리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루수 부문에는 친구도 있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자,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3루수 부문 수상자는 SK와이번스 최정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SK와이번스의 최정 선수는 홈런 공동 2위, 장타율 5위, 타점과 출루율 6위를 기록했고요. 득점 공동 8위 등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통산 6번째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최정 축하드립니다.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동료분들 대 축하도 이어지는데요. 네, 최정 선수에게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을 받게 도움 주신 연경혁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코칭 스태프분들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시즌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좀 SK 팬분들께 좀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태희 씨, 계속해서 다음 시상도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유격수 부문입니다. 찬영 씨, 유격수가 진짜 힘든 부분이죠? 네, 수비의 꽃이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공도 자주 오고 수비 범위도 넓어서 센스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지션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선수가 센스를 가지고 골든글러브 수상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유격수 부문 후보들 만나보시죠. 유격수 부문 두산 베어스 김재호,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 SK 와이번스 김성현, LG 트윈스 오지환, KT 위즈 심우준,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삼성 라이온즈 이학주, 한화 이글스 오선진, 롯데 자이언츠 신본기, 네, 아홉 명의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과연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번에는 태희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 글러브 시상식 유격수 부문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 선수는 득점 1위, 도루 2위, 타점 공동 2위, 안타 5위, 장타율 10위 등 공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격수 부문 수상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 동료분들 꽃다발 가지고 나오고 계신데요. 잠깐 기다려볼까요? 꽃다발 받으신 뒤에 수상 소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손이 모자랄 것 같아요. 도와주시고요. 네, 김하성 선수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입니다. 제가 이 상을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군대에 있느라 여기를 못 왔는데 와서 받으니까 엄청 좀 긴장되고 떨리는데, 일단 저를 좀 마음껏 야구장에서 뛰어놀게 환경을 만들어준 키움 히어로즈 관계자분들과 프런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6년 차인데 저 신인 때부터 키워주신 연결 감독님, 그리고 3년 동안 저를 더 많이 성장시켜주신 장정석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치님들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계속 한국 야구에 있으면은 이 골든글러브 놓치기 싫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 팬분들과 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우리 가족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였습니다.